2018년 11월 7일, 날이 저물어갈 즈음 중국 쓰촨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골 마을이 되게 외딴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데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문 상태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노인은 날뛰 낡은 본인의 집안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었어요. 낮에 많은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보겠다고 들락달락 거리면서 현장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외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건 현장 주변 CCTV도 없었죠. 그러니까 단서가 하나도 없는 상황.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 우선 사망한 피해자는 장원문. 그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요. 다리 한쪽이 불편한 남자였습니다. 젊을 때 석산에서 석공으로 일했는데 그 돌이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덮친 거예요. 그 이후 오른쪽 다리를 잃은 겁니다. 그 후에 그는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남자 혼자 살다 보니 그의 집은 늘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분주했습니다. 왜냐? 그럼 그의 집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렸거든요.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이웃 사람들이 그와 수다 떨려고 찾아왔던 걸까요? 아니요. 매일같이 그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그가 점쟁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용한 점쟁이. 다리 다친 이후에 집에서 지내던 장원문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건지 점술책 같은 걸막 읽으면서 무당? 점쟁이? 이런 길로 빠진 거예요. 점술책으로 쌓게 된 지식과 그리고 말도 또 엄청 잘해요. 그렇게 한명 투명한테 내가 점봐줄까? 하면서 봐줬는데, 어우, 하늘이 도왔나. 그 점이 기가 막히게 몇개 맞은 겁니다. 너 이번 달에 조심해. 집에 불날 수도 있어.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달에 그집 불났네. 이렇게 되니 그 집주인 혹안 하겠습니까? 장원문이 불조심하라고 했는데 용하네, 용해. 당시 그가 읽었던 점술책은요, 그냥 길가에서 파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흔해 빠진 책. 그런 거 사가지고 자기 언변술 섞어 사람들을 혹하기 시작한 건데, 당시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쉽게 이 장원문에게 속았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이 된 거예요. 어디가 아파? 그럼 초록색의 약초를 캐다 먹어봐. 그럼 나을 거야. 와, 진짜 초록색의 약초를 캐다가 먹었더니 나았어. 아니, 여러분, 초록색 약초가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나을 때가 됐으니 나은 거지. 그게 이 점술 때문에 나은 건 아니잖아요. 이를 믿은 사람들 매일같이 찾아오니 이 장원문에게는 매일같이 뭐가 쌓이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한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는 점보는 실력, 말하는 실력이 좋아 그동안 점봐준 돈으로 집도 삽니다. 장원문은요, 자기 집에 현금도 쌓아놓고 살았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이 할수 없다고 늘 얘기하면서 그집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다닙니다. 문도 열어놓고 자요. 집 안에 현금 그대로 쌓아둔 채로. 그는 70대였지만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집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 당시 쓰러져 있던 장원문의 시신 상태 조금 이상했습니다. 머리에 많은 타격을 입은 걸로 보였는데, 그게 장원문의 사망 사인은 아니었어요. 정작 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보는데, 입과 비강에 회색의 재가 막 엄청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당시 초기에 시신을 발견했던 목격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시신 처음 상태도 이랬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온통 짙은 재로 덮여져 있었어요. 구경하러 온 일부 마을 사람들이 덮여져 있던 재를 치운 거예요. 거기다 그의 집 밖에 새로 파낸 듯한 구덩이가 있었고, 거기에 물을 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범인, 장원문의 침대에도 물을 뿌려놓은 상태였어요. 집 이곳저곳에 뿌려진 물,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덮여져 있던 짙은 재, 머리에 타격까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당시 장원문 키우던 개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 큰 검은 개. 그런데 그 검은 개가 없어. 개는 어디로 간 거야? 주위 탐문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한 이웃 주민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 바로 전날인 11월 6일 새벽.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날 이웃이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살려줘! 라는 짧은 외침 소리 같은 걸 들었었다고. 하지만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었다는 겁니다. 장원문의 시신 확인 결과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 발견 48시간 이내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격자가 들었다는 살려달라는 소리, 6일 새벽. 이날은 이 48시간 안에 딱 들어가죠. 6일 새벽에 살해당했구나. 그렇다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 그랬죠. 피해자 장원문이 큰 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다고.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했다면 이 개가 짖었을 텐데, 당시 이웃들은 개 짖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이 범인은 개를 어떻게 제압했던 걸까? 개는 어디로 간 걸까? 당시 70대였던 장원문은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았지만 지출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집안에 모아뒀죠. 당시 그는 내가 집에 현금을 보관해 두는데 내가 여기에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들 거야. 건드는 사람은 저주가 씌일 테니까.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이 마을 주민들은요, 장원문의 말을 딱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장원문이 현금 있는 곳에 주문을 걸어놨다고 하니 정말 이웃들은 그의 현금 다발에 섣불리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가 버젓이 집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말이죠. 처음에 경찰은, 아, 누군가 이 돈을 노리고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집 안에 항상 모아뒀었다는 돈 없었고요. 그의 핸드폰도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영락 없는 돈을 노린 살인.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장원문의 돈은요, 은행 계좌에서 확인됩니다. 사건 며칠 전 장원문이 무슨 생각인 건지 은행에 입금했던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핸드폰만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금전 살인은 아니라는 건데. 당시 장원문의 머리가요, 둔기로 엄청 맞은 상태였다고 해요.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반복해서 때리는 행위는요, 보통 원한 관계일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범인이 너무 화가 난 상태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말을 해, 네가! 이런 느낌으로 화를 터트리면서 계속 내려치는 원한 관계. 장원문의 주위 사람들을 재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죠. 경찰은 그 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한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11월 6일, 제가 어디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장원문 집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장원문은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어? 여러분, 장원문의 시신은 11월 7일 날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의문의 남자는 꼬마 아이한테 전날인 11월 6일 장원문이 죽었다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미리 장원문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까? 꼬마 아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남자는 당시 46세의 같은 마을 주민 왕 박용이었습니다. 그 역시 점쟁이였어요.
장원문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삘받아서 길가나 책방에서 점술책을 사가지고 막 읽기 시작. 나도 점볼 수 있다. 점쟁이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와 장사가 안 돼. 왜? 장원문이 이 지역을 막말로다가 다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자인 거죠. 경찰의 촉, 딱 이 왕방룡이 이상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거나 혹은 그가 장원문의 죽음을 미리 점쟁이니까 예견했거나 둘중 하나다. 2018년 11월 11일 경찰서로 소환된 왕방룡. 그는요, 입을 꾹 다뭅니다. 주머니에 딱손 넣고요. 말도 안 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요. 보시면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경찰이 뭘 물어본다? 그러면, 아, 몰라, 몰라. 묵비권. 오히려 경찰한테 욕을 합니다. 이런 모습에 경찰은 딱 느꼈죠. 아, 네가 범인 맞구나. 옆에가 이제 경찰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왕방룡은요, 경찰을 가지고 노는 것도 모자라서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는, 아, 몰라, 몰라, 안 들려, 아, 몰라, 몰라. 자는 척 하면서 코까지 곱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조사받는 거예요. 아, 얘를 어떻게 입력에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던 경찰은 이 왕방룡, 점술책, 무당, 귀신, 신, 이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기로 합니다. 경찰은요, 왕방룡을 장원문의 장례식에 데려갑니다. 그 장원문의 시신 앞에서 선서를 하게 만들어요. 장원문의 죽음이 당신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시신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 약간 쫄았던 걸까요? 그가 드디어 입을 떼는데, 자기 말로는 장원문의 죽음을 예측했었다는 겁니다. 난 그의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난 그저 보였을 뿐이에요. 난 영험한 점쟁이니까, 점술사니까. 경찰은 100% 범인 왕방룡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자백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예언한 거였다 씨부리니까 경찰은 그의 금기인 미신을 다시 이용하기로 합니다. 영혼, 신, 귀신 등등을 운운하면서 건드린 거죠. 그 결과 무서워진 그는 자백을 합니다. 아이, 내가 죽였어요, 내가. 그렇다면 왜 죽인 거며 그는 어떤 남자인 걸까? 왕방룡은 1973년 태어난 남자로 장원문과 너무너무 비슷한 인생을 산 남자였습니다. 그 또한 독신. 갑자기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길가에 사주책, 점술책 다 사다 읽기 시작. 그걸 읽고 공부해서 자기 혼자 막 연습을 해요. 점을 봐주는 연습이나 사람 대하는 연습, 말하는 연습.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와. 나 공부 많이 했는데. 다 누구한테 가? 장원문한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 자체만으로도 장원문에게 원한 불만이 있었죠.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장원문과 나의 궁합? 이런 걸 봐보자. 그런데, 와, 장원문이 불이라면 나는 물이야. 서로 상극. 같은 지역에 같이 있으면 특히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우린 너무 상극이라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 장원문이 사라져야 내가 살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죽일까? 앞서 그랬잖아요. 장원문이 불이라면 나는 물이다. 물, 물, 물.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와, 5일날 비가 온다네. 내가 물인데. 이날이 딱이다. 11월 5일 비가 내리던 날 왕방룡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한건 그의 크고 검은 개를 처치하는 거였어요. 이 개가 날 보더니 아니나 다를까 짖네. 바로 그냥 몽둥이로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그 집을 나와요. 그 후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 후에 왕방룡은 곧바로 다시 장원문의 집으로 가지 않고요.
자정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6일 이른 아침 계속 비는 내리고 있는 상황. 조용히 다시 장원문의 집으로 들어가요. 어렵지 않았어요. 뭐 걔도 처치했고 그의 집 문도 열려 있었으니까. 순조롭게 들어가서 장원문이 자고 있는 침대 옆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자고 있는 이 장원문의 얼굴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닌 왕방용은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부엌 아궁이에서 회색 재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물을 탑니다. 물거지겠죠. 그걸 그대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장원문의 코와 입에 부어버려요. 그렇게 질식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앞서 그랬죠. 장원문은 불, 나는 물. 불의 기운, 그 불의 생명을 없애려고 미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후에 커다란 양은 통에 잿물을 담아서 집안 이곳 저곳에 뿌리고 남아있는 잿물을 재와 함께 이 장원문의 시신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쳐다 산속 계곡에 던져버렸다고. 이 사건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만으로는 죄 인정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증거. 다행히도 이 자백에서 증거 발견됩니다. 피해자 장원문의 핸드폰. 왕방용의 말대로 산속에서 발견됐어요. 이 왕방용이 웃긴 게요, 같은 남자 경찰이 신문한다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시하고 코 골고 자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자 경찰이 질문한다 그러면 순순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웃기죠?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그의 오만한 태도는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한테, 야 헛소리 하지마, 조용히 해, 네가 뭔데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닥쳐, 야 조용히 하라고, 헛소리 하지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지가 아주 잘났어. 아주 그냥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 없는 거예요. 이 아래 사진은요, 재판 중에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 당연히 내려진 처벌은 사형이죠. 죽어야지. 처음에 사형이 딱 내려지니까 아차, 이거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워진 거예요. 지 죽기는 싫어. 점술사 점쟁이라면서 장원문 죽은 거는 예측 예견했었다면서 지 사형받을 거는 예측이 안 됐었나 봐요. 놀래가지고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응, 죽어, 사형 확정. 이 왕방용이요, 얼마나 오만하고 싸가지가 없었냐면 한번 열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도 막 때리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천하에 빌어먹을 쓰레기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뭐 짧게 요약하면 하나의 직업을 두고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경쟁자를 죽인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 동료를 죽인다고, 그 동료가 없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미련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